빚어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? 악역할 때는 일단 사람들이 덜 알아보잖아. 에이. 덜 알아봤는데 악역 경우는 저는 그렇게 할 때 배우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해. 그죠? 형 악역 안 해봤잖아. 아니, 악역을... 형 악역 아니야. 형 악역 안 해봤잖아. 야, 깡패만 세 번 해봐. 또 깡패만. 아는 척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악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그래, 예의를 예, 갖추고 성균 씨라던가 뭐 이렇게 어우 성균 씨 반가워요 뭐 이런데 이제 그 이제 코미디 하면은 그래, 맞아요. 막 가볍게 대하고 막 와가지고 막 치고 아, 막 맞아요. 집에 따라오고 막 쫓아오고 삼천포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전부 친근해지니까 친근해지니까 근데 그거라도 지금은 너무 그리워요. 지금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김성균 씨가 연기 배우답게 배역에 몰입하다가 접신할 뻔한 적이 있다. 아, 접신을. 이게 지난번에 그 영화죠? 우리는 형제입니다. 아닙니다. 라고 무당으로 나오는 진웅 형이랑 찍었던 이제 무속인들 굿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보다가 진치고 막 악기 치고 그래가지고. 정신없잖아요. 예, 네,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. 막 이제 점점 이게 거기 가면 진짜 빠져들더라고요. 저보고 이렇게. 한번 이거 들고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해봤어. 접시해봤다. 흔들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. 예. 아, 진짜 그게 뭐야? 예, 몽해지고 막진 소리가 막 울리고 거기서 이제 무속인 분이 올 수도 있겠네. 뭐 오겠네 이 양반 보니까 올 수도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주 들고 있으니까 우리 스태프들이. 너무 무서웠던 거 이러다가 이 형 진짜 와서 영화를 못 찍겠다. 저희 연예인 중에서 그 정호근 씨라고 배우하다가 제2의 정호근이 될 수도 있겠다.